달기롭다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요거 화분, 요번에 요거는 지금 유약이 까만 유약이, 아 얘는 유약 자체가 까만 거, 까만 유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요 화분, 지금 요 디자인 화분하고 요번에는 저희가 두 가지 디자인은 두 가지예요. 조금 약간 디테일한 그 코사지 모양은 다르지만 요 사각에다가 요 꽃, 잔잔한 꽃 그림 있는 꽃 그림 아니에요. 이거 코사지예요. 요 화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두 가지. 자, 이렇게 납작한 화분. 납작한 화분에 요거 요 세트로 지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리는 요 화분 번호가 몇 번부터 나가냐면 우리 6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62번이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61번까지 소개를 해 드렸고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사랑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요 화분 소개해 드리지 않은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개해드린 흑유분 세트분하고도 느낌이 비슷하고요. 제가 분갈이를 했었던 그 화분하고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화분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아 진짜 매장에 여러분들 매장에 구매를 가까우신 분들이 자꾸 구매를 하러 직접 방문을 하시는데 느려요. 문자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제주도보다 느립니다. 그러니까는 오셔서 보고 사야지라고 하시는 마음에 오셨을 때 못 사 하고 허탈한 마음에 가시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계신 분들, 의정부 여기 지금 뭐 도봉구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문자 먼저 주시고 방문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 번호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번호를 딱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요 화분 42번 보여드려요. 42번 화분. 42번부터 소개해드리는 화분 가격은 여러분들 지금 74번까지 4만원으로 가격 균일하고요. 여러분들은 앞면에 코사지 모양만 색깔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 화분 전체적으로 앞면이 그냥 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서 모양을 내신 거예요. 민변 화분의 다리는요 이렇게 기역자 다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리가 장화 다리도 있어요. 요 기역자 다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리 모양도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 모양 함께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코사지는 전면부에 있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재봐드리고 화분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는 화분 다리하고 그 다음에 코사지 색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분 사이즈 직경 가로 세로 12cm 세로가 요 녀석이 13cm네요 화분의 높이 굽다리를 포함해서 14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요 화분은 기역자 다리 가지고 있고요. 꽃 코사지 색감은 파란색과 스톤도 파란색입니다. 62번 보여드렸고요. 3번 62번과 동일한 그 색감 가지고 있고 다리 모양도 동일합니다. 62번 구매하시는 분은 요 같은 색감으로 구매하고자 하시면은 63번 함께 구매하시면 됩니다. 개별 가격 4만원으로 지금 균일합니다. 다음은 64번 보여드리는데 64번부터는 여러분 색감이 이렇게 찐종색으로 해가지고 진한 붉은 색감. 그다음에 스톤 자체도 지금 붉은색으로 같은 계열로 지금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꼭 그 벚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자, 다리 요것도 기역자 다리입니다. 64번 소개해드렸고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요. 옆모습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뒷모습 뒤에도 이렇게 꽃 3개 붙어있네요. 자, 기역자 다리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화분 64번 화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65번 보여드립니다. 65번도 기역자 다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 요거는 여러분 유약이 지금 발려진 과정에서 일부 유약이 그냥 떨어진 거지 요게 화분이 여러분 깨진 게 아니어서 자, 요 안쪽에 유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이게 하자나 교환 반품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안쪽 모습 보여드리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리 굽다리 기역자 다리 가지고 있습니다. 65번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뒤에도 이렇게 장식이 있네요. 다음에 66번 보여드립니다. 66번 사이즈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자, 코사지 옆에 붙어 있는 코사지 모양 살짝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굽다리 모양이 장화다리 가지고 있습니다. 66번 보여드리고, 자, 얘는 뒤에 있는, 자, 이게 먼저 화분하고, 자, 이렇게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죠? 제가 뒷모습까지 보여드리니까 다 보고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66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67번 보여드립니다. 67번도 전면부 모습, 옆면 코사지 모양 살짝 다르죠? 그 다음에 다리는 급다리 요거 장화다리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뒷모습 이렇게 심플합니다. 자,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67번입니다. 다음은 68번 보여드립니다. 68번 전면부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밑면 다리 모양 확인하시고요. 화분의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68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69번 보여드립니다. 69번부터는 색감이 진한 녹색인데 요거 여러분 수량 많지 않아요. 요거 판매가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자료 수량 좀 보여드리는데 69번 요거 색감은 만약에 제가 지금 요거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수량이 조금 부족해 라고 하시면은 아 다른 우리 흑유분이 다 판매가 돼갖고 아쉽네. 요거 색감 딱 3개 있습니다. 자, 69번 색감 보여드리고요. 어, 요거 있어? 적색. 없는데 왜 보여줘? 사이즈 비교하라고. 사이즈 비교하라고. 사이즈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흑유분. 자, 이거 여러분 완판이 돼갖고 너무 죄송해요. 요것도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자, 69번은 자, 앞면 모습. 왼쪽, 오른쪽, 화분의 뒷모습, 밑면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정면 69번. 요 코사지 색감 보고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0번 보여드립니다. 70번. 화분의 정면 모습. 그 다음에 왼쪽. 이게 코사지도 아주 살짝씩 디테일이 있어. 자, 오른쪽. 오른쪽. 밑면. 아, 여기다 설마 스톤을 다 박으실 계획은 아니셨겠지? 자, 뒷모습.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요런 홈은. 자, 앞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71번 보여드려요. 71번. 역시 녹색입니다. 왼쪽, 오른쪽, 밑면, 다리 보세요. 이거 장화다리예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요.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71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72번부터 73, 74번은 하얀색 꽃 코사지 보여드립니다. 화분의 앞면 모습 보여드려요. 이게 꽃에 달려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모습이 살짝살짝씩 달라요. 72번 왼쪽, 오른쪽, 화분의 뒷모습, 밑면 모습, 화분 다리 보여드리고 화분의 안쪽 모습,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72번 흰색 꽃 보여드리고요. 자, 가격은 4만원으로 지금 균일합니다. 73번 보여드립니다. 73번은 앞모습, 왼쪽 약간 디테일이 다르죠? 오른쪽, 뒷모습,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74번 보여드립니다. 74번 화분의 앞모습, 왼쪽, 오른쪽, 뒷면, 밑면 보여드리고요.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화분은 62번부터 74번까지 사각, 약간 길이감 있는 사각 화분 보여드렸고 가격은 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번호 지정하셔서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75번부터 원형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사이즈는 또 얼마나 좋게요. 가격도 완전 좋아. 지금 75번부터 아 나 목소리 안 커요. 75번부터 93번까지는 여러분 원형분입니다. 그 뒤에는 사각 화분인데 정말 반짓거리같이 예쁜 화분도 또 세 세트에서 소개해드리는데 지금은 원형 화분 세트예요. 가격 완전 좋아요. 사장 얼마? 7만원. 두 개 7만원. 요거는 영상 나가면 나가는 족족 그냥 막 이렇게 찜하셔도 돼요. 사이즈 대비 가격이 진짜 좋거든요. 어머, 지금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사각화분 구매하셨던 분들 가끔 가다가 지금 요 장식 지금 화분이 있으니까 요거랑 짝꿍 매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근데 많지 않아. 몇 개 안 돼요. 두 세트 흑, 그러니까 색감 그 까만색에 배색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먼저 사각화분 고르셨던 분들 원형화분 사고 싶으시면 나오자마자 바로 찜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잘,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나? 자, 75번. 요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요. 제가 정말 지인한테 스포를 했을 정도로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실물이 너무너무 예쁜데 장미꽃이 사실은 코사지가 기존에 있었던 그 화분보다 이게 볼륨이 너무 커요. 꽃 볼륨이 너무 큰데 너무 예뻐요. 지금 이 배색이 이 연두색 배색이 너무 예쁘거든요. 가격은 두 개 세트 7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앞면은 코사지하고 요 바디 색깔만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는데 뒷모습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연두색이요? 녹두. 녹두색이지? 녹두색. 요 녹두색 화분은 지금 앞으로 세 개 보여드릴 건데 바로 찜찜 하시면 됩니다. 75번. 두 개 세트. 두 개거든요.
두 개야? 세 개잖아. 세 개나 있잖아. 요거 진짜 가격도 너무 좋아. 사이즈 보시면 여러분들 넘어가실게. 아, 제가 가끔, 요새 계속 제가 요 화분에 분갈이 하거든요. 사이즈감 진짜 좋아요. 예, 보세요. 살짝 프릴도 잡아주셨죠?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완전 인기 폭발이야. 이거 재주문해야 하셔야 돼, 이거. 이코 사이즈가 15cm가 조금 안 돼요. 사이즈 정말 좋아요. 그런데 두 개 세트가 7만원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높이가 굽다리 포함해서 10cm.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거 진짜 두 개 7만원. 제가 오죽하면 진짜 너무 예쁘다고 스포 하셨는데 못 샀어. 왜냐면 영상이 안 나갔거든. 그래서 스포를 했는데도 못 샀어. 자, 우리 구독자님들 화내죠. 자, 76번. 지금 76번도 세트. 약간의 디테일이 달라요. 앞면에 코사진 모양이 살짝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런 디테일들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고 가격과 사이즈 동일합니다. 76번 두 개 세트. 이쁘죠?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받아봤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요 화분 받아보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좀 주세요. 진짜로 실제가 훨씬 더 예쁩니다. 77번 보여드립니다. 77번도 진짜 와 예쁘죠. 자, 이렇게 노란색 코사지 배색은 가키색 배색입니다. 요거는 보자마자 찜 하셔야 됩니다. 78번 보여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또 분갈이 했죠. 얼마나 시원해 보이게요. 청량감 대박입니다. 78번. 자,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 코사지 색감이 재밌죠. 이렇게 짝꿍 매칭했습니다. 78번 두 개 세트 여러분 얼마라고요? 7만원. 그 다음에 79번. 자, 79번은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사각 화분하고 짝꿍 매칭하면 되는데 얘가 용량이 훨씬 더 좋아요. 사이즈 더 큰데 얘가 왜 더 가격이 착하냐고요? 원형 화분이 사각 화분보다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 하면 안 되겠다. 사각 화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사이즈 정말 좋은데. 79번 요 화분 가격 두 개 세트 7만원. 어우, 대박이죠? 그 다음에 80번 보여드려요. 와우, 저 여기에다 분갈이 했잖아요. 완전 예쁘잖아요. 다육이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요거 여러분 뭐 보고 구매하시면 되냐면 앞면에 있는 코사진 모양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전체적으로 요 지금 바디의 색감이 지금 약간 지금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세트 7만원 보여드리고요. 요번에 진짜 거의 다 완판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대로 바로 지금 다 소진되고 있어요. 81번 보여드려요. 81번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되게 짝꿍. 코사지 보고 여러분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구 사이즈가 15cm의 화분의 높이, 굽다리를 포함해서 10cm의 높이가 있고 두 개 세트 가격이 7만원으로 가격 대비 진짜 공방 화분이라고 하는 그런 최강점하고도 또 화분이 가벼워요. 가볍고 예쁘고 가격은 착하고 진짜로 가격 대비 사이즈 정말 자신감 있습니다. 82번 보여드립니다. 82번 약간 수국꽃의 수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꽃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82번도 이렇게 세트 두 개 세트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조금 늦었나 싶어서 나 82번 꼭 사고 싶은데 82번이 혹시 품절이라면 그 다음 번호 81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훨씬 더 빨라요. 자, 다음 83번 보여드립니다. 요 하늘색하고요 요 보라색 매칭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쁘죠? 자, 83번도 보여드립니다.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면 코사진만 계속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84번 보여드립니다. 84번도 이렇게, 요거 문제 아니에요. 요거 뭐 붙은 거예요. 이렇게 떼면 됩니다. 84번도 두 개 세트 보여드렸고요. 자, 85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85번부터 디자인이 살짝 달라집니다. 긴장하세요. 85번은 여러분, 짠! 요 화분 처음에 이 코사진 나왔을 때 인기 폭발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가요?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게 모시기 그 외에 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이 올 그 모시기야 그 블루베리는 아니고 자, 이거 85번 두 개 세트 소개해드리고요. 자, 아, 여러분 혹시 화분을 받으셨는데 화분의 안쪽에 이렇게 유약이 살짝 지워진 거 있었다. 요게 여러분 불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로 교환 반품 하자 이렇게 문제 삼으실 수 없으니까 요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요거 85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86번 보여드립니다. 86번은 짜자자 진짜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색감. 요렇게 빨간색 진짜 요거 인기 많았었거든요. 이거 빨간색 보여드려요. 자, 요 빨간색 코사지 86번으로 보여드리고 87번 요거는 여러분 선점하세요. 자, 왜냐면 요 디자인은 요거 진짜 요거 87번. 자, 아까 보여드린 사각 화분의 연장선에 있는 원형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은 정말 착한 87번 두 개 세트 7만원 어떡할 거야. 87번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88번 갑니다. 88번 앞서 보여드렸던 고열매 코사지 가지고 있습니다. 88번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예쁜 색감. 자, 이렇게 스톤은 또 어쩌면 이렇게 색감 매칭을 잘 하셨는지 88번 두 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89번 갑니다. 자, 배색 정말 청량감 있는 하늘색. 이 열매 사이즈가 어땠어요? 볼륨감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살짝 그림을 그린 것도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예쁘죠. 자, 이런 게 하나하나 더 손이 더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좋습니다. 89번 보여드리고요. 다음 90번 갑니다. 90번도 배색, 하늘색 배색 나옵니다. 90번. 짠! 예쁘죠? 얘는 투톤으로 지금 꽃코사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90번 이것도 두 개 세트.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 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상단에 살짝 프릴감까지 정말 예뻐요. 실제 식재를 했을 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90번 두 개 세트. 이것도 7만원 대박. 다음에 91번까지 요 청량감 있는 진짜 청량감 정말 시원한 느낌 나요. 요거 91번 여기는 파는 그 하늘색에다가 노란색 꽃 코사지 잔잔한 꽃 코사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91번 보여드렸고요. 자, 92번 93번은 다시 열매 화분 갑니다. 열매 화분인데 요거는 색감이 이제 93번 세트하고 자세히 보셔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똑같지 않습니다. 얘는 열매가 녹색이고 이파리가 노란색이잖아요. 자, 요렇게 어떠신가요? 요렇게 있는데 자, 93번은 뒤바뀌어 있어요. 93번 보여드릴게요. 열매가 노란색, 이파리가 파란, 그러니까 초록색.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 얘는 93번 보여드려요. 사이즈감 굉장히 좋아요. 화분의 무게, 정말 경쟁력 있는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만큼 가격도 다른 그런 그 공방 화분에 비해서 가격도 경쟁력이 있죠. 다음은 94번이에요. 94번 요 화분은 이렇게 여러분 요거 스티커 붙였다가 뗀 자리라서 사장님께서 깔끔하게 떼주실 거예요. 94번부터는 요거에 지금 사각 흑유분으로 지금 다시 소개를 해드려요. 요 94번도 두 개 세트 가격. 이거는 8만원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7만원이래. 사각 화분인데 요것도 7만원이래. 너무 좋네. 자, 입구 사이즈 14cm 화분의 높이 굽다리를 포함해서 10cm가 조금 안 되는 굽다리 사이즈 높이 사이즈 가지고 있고 납작분이에요. 제가 요거를 반지꼬리 화분 같다라고 한 게 상단에 살짝 잡혀진 요 곡선이 너무 예뻐. 뭔가 뚜껑을 만들어 갖고 탁 덮으면 그냥 딱궁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94번 요거 앞면에 보면은 약간 색깔이 다른 코사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꽃이 여기에다 설마 스톤을 다 넣으려고 하셨던 건 아니시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나 스톤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스톤을 다 넣어서 장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자 아닙니다. 스티커 자국입니다. 94번 사각 화분 두 개 세트 얼마라고요? 7만원. 자, 그 다음에 95번도 사각 화분이에요. 자, 95번 보여드릴게요. 95번은 앞면이 코사지가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하고 아이고 왔다가 사라졌죠. 빨간색하고 요 입장 모양 입장 색감이 이렇게 파란색 녹색 이렇게. 아, 요거 옆모습도 좀 보여드릴까. 옆모습 뒷모습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 밑면 요거는 장화다리 하고 있죠. 이렇게 화분의 안쪽 얘는 흑유분이에요. 여러분 흑유분 전체적으로 좀 까맣게 저는 이게 왜 안쪽까지 까맣고 또 어떤 거는 밖에만 까맣고 그런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96번입니다. 96번 두 개 세트 요것도 여러분 가격은 7만원. 자,
얘는 살짝 모양 코사지가 달라졌죠. 그리고 옆모습, 옆모습, 자, 이렇게 옆모습, 그 다음 화분의 밑면, 밑면, 자, 안쪽 모습, 흑유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살짝 모양이 상당히 사람이 손으로 빚는 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96번 두 개 세트 7만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시간 제가 단지내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진짜 인기 많죠, 꽃분이. 제가 진짜 애칭을 꽃분이라고 진짜 붙여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화분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보통 코사지가 있는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분 여기 공방은 그림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림분도 정말 최고로 예쁩니다. 이번 시간 화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